우유를 특정 음식과 같이 섭취하였을 때 암과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칼륨 등 114가지의 양질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그리고 운동선수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칼슘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유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우유는 또한 다양한 요리에 첨가되어 음식의 풍미를 높이며 잿과 잿빵, 아이스크림, 파스타, 밀크티, 라테 등에서 중요한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만 우유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바르게 섭취하셔야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건강 수비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생활건강수비대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병도 입을 통해 치유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궁합을 잘 이해하고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 위염,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식품인 우유이지만 잘못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최악의 음식 조합으로 우유를 드시면 신경이 죽고 암과 치매에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음식으로 알고 있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식단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유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8가지 효능 그리고 우유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우유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부에 말씀드렸듯 이렇게 114가지 영양소를 함유한 우유의 8가지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유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유 한 컵에는 무려 224mg의 칼슘이 들어있어 하루 한 잔의 우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각종 미네랄 등은 어린이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며 초기 증상이 없는 골다공증과 관절염 같은 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유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에는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우유에는 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 면역력 관리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추위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유지하고 세포 및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우유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우유에는 유당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두뇌에 좋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우유 속 유당은 뇌의 회전을 활발하게 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여 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유산균과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는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 치매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유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글로불린은 면역력을 강화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된 칼슘, 비타민 D, 락토페린 성분은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어 하루 두 잔의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장암의 전구체인 대장선종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우유는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위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A는 위 점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위에서 점액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우유의 유지방은 위 속 상과 점막 조직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적은 양이라도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유는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우유에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잠들기 전 우유를 마시면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일시적으로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유는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A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며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우유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에 포함된 세라마이드와 지질 성분은 보습 작용에 뛰어나며 우유 속 단백질 분해 효소는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우유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늦추며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우유와 다이어트를 결합한 밀크워트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체중 감소가 아니라 우유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며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단백질은 식후 인슐린 반응을 높이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우유는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우유를 탄수화물로 간주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적정량을 지키지 않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유를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음식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환자가 우유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나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심하지 않다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철분 결핍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0ml에서 600ml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유의 기적과도 같은 효능 8가지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우유의 최악의 음식 궁합과 최고의 음식 궁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암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최고의 음식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강조했던 최고의 궁합입니다. 우유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지만 비타민C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를 보완해줍니다.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는 사과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 속의 좋은 성분들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유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와 비타민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우유는 따로 섭취해도 좋고 함께 갈아 만든 감자 우유로 드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감자를 최고의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유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 1등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분이 많지 않고 수분 함량이 높아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우유 속의 유지방은 이러한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더 나아가 토마토에 포함된 비타민 D는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어 체내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지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탁월한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과 라이신의 함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옥수수와 함께 드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배고픔을 줄여주고 장을 진정시켜 신경세포의 불안감을 완화해주며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옥수수에 함유된 비타민 B와 신경안정 효과가 더해져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섭취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우유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와 절대로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식품은 신맛이 나는 과일입니다. 레몬, 오렌지, 자몽과 같은 신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우유 코너를 둘러보면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오렌지 우유, 레몬 우유, 자몽 우유는 잘 보이지 않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유에 풍부하게 포함된 단백질의 80%를 구성하는 카제인 때문입니다. 카제인은 미네랄을 몸 곳곳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카제인이 산성과 만나게 되면 서로 엉기며 응고되어 치즈와 같은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유를 섭취하면 위 속에서 강한 산성의 위산과 만나 이러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덩어리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가 더 크게 응고되어 소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악화되며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장염이나 대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유와 신과일의 조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와 정신이 건강해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처럼 장은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우리의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 생마와 우유를 갈아 먹거나 꿀을 조금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생마와 우유의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생마에 들어있는 수산염 성분 때문입니다. 수산염은 옥살산이라고도 불리며 생마의 껍질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수산염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결정체를 형성하여 체외로 배출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체내에 쌓이게 되면 온몸에 근육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신장염, 요로결석, 심지어 신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는 고칼슘 식품이기 때문에 생마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결석을 앓았던 분들은 특히 우유와 생마를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하며 생마를 섭취하려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드시 식초물에 담갔다가 소금으로 문질러 중화한 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생마 외에도 비트와 시금치에도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 식품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우유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갈아 라떼로 드시거나 고구마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고구마에는 우유의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은 높아지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위산과 잘 섞이지 않은 채로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구마를 먹고 속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때 우유를 함께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와 식도의 과략근을 이완시켜 위산의 역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자색 고구마 속의 안토시아닌이 우유 속의 칼슘과 결합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고 싶다면 두유나 저지방 우유, 오트밀 우유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고구마 라떼를 만들 때 우유 속에 설탕을 넣는 것입니다. 우유와 설탕의 조합은 매우 나쁜 궁합으로 우유의 장점을 모두 해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혈액을 산성화시키며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가 열심히 뼈에 칼슘을 보충하려고 해도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또한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유당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우유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이점마저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에 설탕을 첨가하면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단맛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더 많이 먹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 설탕의 단맛에 둔감해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체질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서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유와 설탕의 조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최악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유는 고구마 대신 감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절대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유는 신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대신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마를 우유에 갈아 드시지 말고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챙겨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한 최신 건강 정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신 논문 건강 정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건강수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